시험은 내가 능력이 없다, 공능이 없다. 그러면은 공부를 통해서 얻는 방법, 그 공능을. 여러분들, 나는 공능을 원하잖아. 기치 능력이라든가, 뭐, 투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 이런 것도 공능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받는 게 제일 좋아. 공을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옛날에 후진국이었지만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었잖아요. 우리 노력해가지고 했으면 못하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벤치마킹을 잘 시켰어요. 특히 일본 것, 미국 이런 걸 벤치마킹 시켰다고. 기업들 있잖아. 그 중국을 누가 그럼 잘 살게 해줬을까요? 중국은 한국을 벤치마킹 했어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해갔다고. 우리 기업가 정신이 그걸 일본의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켰다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새마을정신, 우리 그 경제성장 모델을 중국 사람 다 배워갔단 말이지. 그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어요, 중국이. 벤치마킹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좀 부족하다, 수준이 좀 없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라고. 된 것은 적봉태로 합니다, 적봉태. 이게 핵심이에요. 공을 받는 자세죠. 그렇죠. 적공. 공을 받아가는 자세. 이거는 전기 법칙이 작용돼. 전기. 전기는 강한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죠? 모든 걸 그래. 전기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 물.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여러분들 산꼭대기 있으면서 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이 모이겠어요? 산꼭대기 있으면? 안 모이죠? 그럼 물을 받으려면, 생명이 물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 물을? 밑에서 있어야, 산보다 낮아야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 에너지가 작용돼. 그리고 공을 받아가려면 적공태를 취하면, 적공태. 나의 마음을 낮춰야 돼, 한마디로. 나의 마음을 저 차원에 두어야 된다고. 내가 산보다 높아버리면 절대 못 받아가. 또 동등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부처님하고 똑같다, 부처님보다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 법이 나한테 오겠어요? 나를 부처님을 최대한 공경하고 낮은 자세로 임했을 때 부처의 에너지가 그대로 돼가지고 네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모든 거 마찬가지. 이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의 성공의 법칙도 그런 거라. 무화가 돼야 돼, 무화. 무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공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어. 무화가 안 되고 이미 다 채워져 있어. 이렇게 막 속에 다 채워 있는데 뭐 새로 넣으려고 하면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죠. 기존 지식을 고정관념, 설치장 이걸 다 타파하고 그냥 낮은 자세로, 자세도 이렇게 취해야 돼. 자세도 이렇게 탁, 이렇게 칠지자법이라고 그래요. 밀교에서 칠지자법. 백회와 해염을 일직시키고 턱을 당기고 어깨는 펴고 수인을 하고 힘을 쭉 빼고 멍하니 나는 어떤 공도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딱 있으면 그대로 공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체포에. 그리고 차원이 금방 높아져 버려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모화가 되는 거예요, 모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끊임없어요. 여러분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는 거라고. 내가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딱 끝나버려. 발전이 없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적공태야말로 이게 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내가 지금 밤에 11시에 발공을 한다겠죠, 발공.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내가 매일 밤에 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내가 다 발공을 해드려요. 이때 적공 들치해야 돼. 적공태. 그러면 기가 느껴지고 여러분 치유가 되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11시에는 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 프로그램을 짜라. 프로그램. 나는 11시부터 20분간 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란 말이죠. 그럼 자면서 받게 돼 있어요. 멍중에 기를 받는 법. 프로그램 짜르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뭐 몸이 고단하고 그럴 때 쉽지가 않잖아요. 잠이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는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때 적공태를 취해라.